그 대회장님,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일요일 잘 쉬고 계시죠? 지금 밖에 그 미세먼지가 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외출하실 때는 잘 착용하시고 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자 위기 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호 과장 아이도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현재 1 1 3 6 분. 어제 저녁 라이브 때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그 기업들, 음,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여동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호프, 하우징, 오더, 프로핏, 임플로이먼트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진행될 차례거든요. 현재 지금 하우징은 이렇게 되있고요. 오더도 이렇게 되고 있고 프로핏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위에. 에, 그다음에 임플로이먼트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 이게 다 꺾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에, 그래야 어, 시장이 뭔가 더 이제 산탄하게 안정을 찾을 건데 지금 희망만 잔뜩 많이 있죠. 어,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확실한 지표 어, 저는 제공해드릴 뿐이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올려드렸던 나스닥 대세 하락 연상 많이 봐주셨고요. 어, 강동규님 어제 제가 라이브하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좋아요 댓글 많이 계십니다. 자 좋아요 댓글도 어, 연속적인 공덕을 쌓는 길이다. 네, 참여하십시오. 네, 제가 소개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러도 하고 어,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EWY MSCI Emerging Market ETF. 네. 지금 현재 월봉을 보면 꼭 바닥을 다진 것처럼 해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자, 거래량을 보십시오. 네. 그래서 1월 달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내려올 때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 네. 이때는 특이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반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RSI를 보면 현재 44.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이제 고점 부근에 와 있죠. 그래서 이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과 캔들로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쓴다면 방향 전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중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도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 음.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에 EWY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 본장은 또 다릅니다. 자, 보시고요. 네. 자, EEM, MSCI Emerging Market ETF. 비슷한 흐름이죠. 네, 그래서 RSI 43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직전에 이런 모습들. 네. 그래서 그 저점으로 인식을 하는 건지 잘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얘도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방에서 RSI 55 단기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MAC, 자 피보나치 되돌림 네, 이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고점 여기와 여기, 그래서 어, 이 파동으로 갔다가 그러면 예상은 자 하나, 둘 하고 더 가느냐, 이 파동이 완성이 됐느냐, 자 이게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상이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상황 잘 보시고 특히 거래량 확인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변곡점이 나오, 나오는듯한 모습이죠 네, 상당히 상징성이 있으니까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안 그래요 지금 rsi 42고 반동도 약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월봉의 캔들, 어제 캔들 라이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음봉들이 너무 커요. 네. 1월달, 작년, 네, 6월달, 그 다음에 9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까? 예. 네, 왜냐면, 하 우리나라 기업 실적, 실적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RSI도 지금 현재, 어, 42고요. 상,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이 흐름 자체는 imf 때 흐름과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40년 피버나치 자, 저는 지금 1300선까지 보고 있는데 자, 여차하면 800선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잘좀 보시고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도. 자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여기. 네, 이게 200주 선인데, 200주 선을 못 넘었죠. 상당히 의미 있는 선이다. 그래서, 종목도 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음, 박스권, 단기간 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에서의 움직임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월복을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는 2008년에 상승, 네. 여기에서부터의 5파 상승과 지금 3, 3파 하락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봉에서 RSI 45지요. 네, 그래서 얘는 좀 세게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그래서 재작년 1월 달에 대량 거래 이후, 이때가 이제 폭락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세력들이 팔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네,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이 박스권이죠. 잘좀 보시고. 그래서, 현재 시파가 진행 중인데, 에, 가격대가 지금 현재 5만 9천원. 네, 5만 9천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만원대, 3만원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거냐. 자, 이런 기로에 있는 거죠. 잘 보시고. 네.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얘는. 근데, 여기 보시면, 200주선 걸리고, 지금 몇 번째 걸렸거든요. 이거 보시면. 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물렀죠. 폭락.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하고 또 폭락. 그래서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를 아주 면밀하게 제가 세밀히 볼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어, 세력들은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박스권이에요. 얘가 계속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음, 선물을 어, 동원하고 어,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동원해서 지금 지수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 여기서 멈출 것이냐 뚫고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거죠. 네, 세력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네. 자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시면 얘도자 불리시 잉글핑 그래서 올라왔고 거래량이 쓰긴 섰는데 이런 어 완전히 불리시할만한 거래량은 아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이것도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자그 다음에 LG 화학은 응봉이죠 자도치캔들이고요자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여기 200 주선 붕괴됐죠?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200주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언제부터? 2016년부터는 상승, 조정, 200주, 상승, 조정, 200주, 또 조정, 폭등. 그 다음에 지지, 반등, 폭락. 200주, 붕괴. 자, 그래서 저는 요거 한 6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잘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뭐다? 네, 계속해서 페이크를 치면서 물량 축소냐?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자꾸 페이크를 치면서 왜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실적이 좋은데 산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LG 화학. LG 화학도 고점 저점하고 되돌림. 50% 하면서 지금, 네, 반등은 줬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200주선, 붕괴 위기에 있고, 거래량. 자, 여기 보면 상승 시기 때의 거래량과 폭락 시기 때 거래량, 반등 시기 때 거래량.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읽을 수가 있어요. 시장을, 종목을.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거래량과, 그 다음에 하락할 때이 거래량들, 그 다음에 반등 시 거래량. 제일 많은 게 여기였죠. 자, 하락할 때, 만, 일부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시 보니까 거래량이 헬렐레 하지요. 네,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간다, 이제. 2차 전지. 당신은 나의 배터리, 배터리. 그러면서, 네, 쭉 올렸죠. 네, 근데 어느 한개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폭삭하죠 지금 200주 기로에 서 있고, 네. 자, 그러면 s 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잘 벌려면 이렇게 주요 종목들 잘 체크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네이버죠. 자, 네이버도 보시면 200주선을 중심으로 자, 지지하고 폭등했죠. 그죠? 이건 유동성. 음. 그래서 유동성 뺀다고 하니까 폭삭 그죠? 예. 붕괴됐고 여기서도 보면 행태가 붕괴 반등하고 다시 제차 붕괴시켰죠. 안 나오죠? 예. 거래량은 조금 들어온 것 같지만 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 폭등을 안 시키죠. 예, 이런 거에 이제 속지 않는다. 우리는.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요 패턴도 이제 생겼고 아무튼 요렇게 폭락을 했고요. 자, 쌈바죠. 쌈바도 운봉 나왔죠. 예. 쌈바도 운봉. 그리고, 얘는 상당히 강력한 흐름. 왜? 미국 헬스케어 시장이 탄탄합니다.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얘도 조만간, 어, 다른 행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이. 그래서, 어, 지금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자,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지고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도 이게 30%거든요. 그래서 깨깰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상당히 센 종목이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마찬가지, 똑같죠? 음. 안 들어와요. 예, 그냥 계속 제자리 머물러 있고, 5만원, 5만원대, 5만원대 후반. 음. 그래서 여기 지지 반등 폭락.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보시고. 눈물의 카카오죠? 예. 그래서 이 가게 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현대차. 드디어 얘도 200주선 붕괴가 됐죠. 예. 보세요. 여기 돌파할 때 모습. 살벌하죠? 네. 이게 저항이라는 걸 알아요. 200주. 자, 여기서도 보면, 옛날 모습을 보면,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예, 1900, 2009년부터, 어, 그때, 그 다음에 지지하고 반동하고, 쌍봉 때리고, 붕괴. 그러니까 처참하게 내려오죠. 예, 무려 몇년 동안이죠. 2014년부터 얼마까지? 2020년까지. 6년간 폭락을 했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확대로 인한 폭등을 했다가 예. 자 여기 200주선 돌파할 때 모습 보세요. 대량거래와 짱대 양보. 엄청난 저항이란 얘기죠. 의미가 있습니다. 붕괴시켰습니다. 지지하다가. 예. 그래서 얘도 골, 결국엔 나락으로 가지 않았나? 아,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 그래서 얘도 현대차도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어, 대세 상승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시장을 누군가는 조작을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삼성 SDI. 당신은 나의 배터리. 자, 쌍봉 이후에 폭락, 폭반등 거의 고점까지 왔고, 예. 네. 쓰리봉 형태로 갖고 있고, 지금 폭락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도 200주 지지하고 올라갔던 사례와 그 다음에 여기. 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시고요. 계속 하락을 시키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세력들은 야 반도체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그다음에 에, 전지 이두 개를 사이에 놓고 예, 이쪽에서 털고 여기서 또 죽이고 반도체 이런 식으로 계속했던 거죠 지금 반도체 살짝 반동 주는 것 같으면서 다 때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일켜진다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파이크가 맞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죠. 얘는 되게 쉽다 그랬습니다. 거래량 터지면 다모으면 됩니다. 예.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거래량 터질 때한몇백몇 아 천만 주. 이렇게 터질 때 이렇게 그때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죠. 저도 나중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하도 얘는 거래량 터지면서 해먹는 게 너무 많아갖고 예. 셀트리온. 자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부근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자, 위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전과 같은 그런 유동성은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자, 지금 일단 횡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차트로 보시면, 자, 한국 원 달란데 지금 랭코 차트는 하락 추세예요. 자, 제가 하나 아, 지금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는 거 이겁니다. 음. 이때랑 너무 닮아있어요. 지금 여기가 저점이고요. 이때는 급격히 올라왔지만, 이때는 파동을 타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정인지, 마지막 파이널이 남은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이널이 남았다. 조심하자. 이거 남은 거죠. 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코스피 종합, 자, 하락, 반등이 정확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코스피 본장은 2100선, 2000선이 붕괴가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된다라면, 네, 엄청난 크러쉬가 나오는, 그러니까 팬데믹 저점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보시면 똑같죠? 네. 그래서 얘는 얼마냐? 280입니다. 280이 붕괴가 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자 코스피는 2000, 코스피 200은 280. 네, 이게 붕괴가 되면 엄청난 지지구간인데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그 다음에 코스닥 종합, 네,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이 모습을 하고 있고 코스닥 150은 어떨까요? 계속 땅굴 파고 있습니다. 전저점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특수 지표를 종료하고 보니까 예, 여기도 여기 클리트카락에 150은 930. 네 거의 여기 팬데믹 여기까지 종가 상황 저점까지는 이제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안 좋아요. 네, 심리만 지금 잔뜩 이렇게 그냥 어 좋아지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제일 취약합니다. 후행 스팬이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더 꺾인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잘 보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어 코스닥 종합을 보시면 얘는 구름대를 벗어났어요. 일단 벗어나고 있고, 다음 후행 스팬 여기 있고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자 지금 제가 유심히 보는 건 뭐냐? 예, 이겁니다. 패닉 셀 거래량에서 여기가 뭐 캔들이 뭐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이 대량 거래, 이 패닉 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과연 나올까 말까. 네. 왜냐? 저게 나와야 바닥 신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역대급 대량 매도가 이때 있었어요. 2020년 3월 경. 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고 있어. 그럼 세력들은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죠? 장난치고 있습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 스팬 여기 있다. 타락 추세가 확실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아, LRS가 여 어, 15인데 고점이 이게 마이너스 15까지는 와야 돼요. 네. 그래야 월추 맞춰진다. 예. 그 전에 경험을 보면 고점, 저점 자, 여기는 좀 아니고요. 고점 거의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여기 얼마였죠? 6이죠? 여기도 한 5까지 내려왔죠. 근데 지금은 15인데 예, 마이너스 800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고 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단하지 마시고 저도 뭐 하락으로 폭락한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조금 이상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캔들과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의 기운이 세다고 보는 겁니다. 유심히 관찰하시고 앞으로 미국 상황. 전세계 경제 상황도 살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코스피 보시면, 네, 코스피도 비슷한 처지에 있죠. 자, 거래량이 일단, 어, 특징적인 가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되게 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panic e l l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 유심히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도 지금 후행스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터져줘야 뭔가 믿음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며칠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예, 네. 그러면 초긴장하자. 전환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기준선 전환선, 전환선에 저항을 받고 있고 구름대 안에 있다. 그다음에 후행 스팬 여기 있고 앞으로 방향을 신경을 써보자. 주봉을 보시면. 네, b u l l i 핑 h e 근데, 그런데, 그런데, 위에 고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량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저항들이 많이 있죠. 프랭스팬 여기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 체크 잘 해야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코스피 다시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요. 네, 요렇게 하람이 패턴이 생겼습니다. 거래량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짝꿍댕이 바닥 형태를 딱 띄고 있는데 후행 스펜 여기 있고 그러면 좀 긴장을 해보자. 자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좀 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거나 자 함부로 예단해서 상승이다. 함부로 저도 이제는 좀더 신중하게 폭락이다. 예 네. 근데 상황을 보면 네,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 보시고, 자 LG 엔솔이죠 폭락시켰고 일단 멈췄습니다. 네잘 보시고요. 그러면 자 거래량과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좀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구름대 벗어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포엔스펜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자 위로 첩첩이 저항이 있는데, 네. 이거를 뛰어넘는 거래량. 자, 주봉을 보시면, 네, 거래량은 일부 들어왔지만, 네, 아직까지 위에 저항이 많이 있다. 잘 파악하자. 음. 자, 그 다음에, LG 화학이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조만간, 네, 구름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죠. 후행스팬 여기 있고, 그러면 얘는 추세적으로 하락과 반등과 지금 하락의 기로에 있다. 네, 그 다음에, 어, 네이버, 자, 김선,

어, 세력들의 어떤 농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네. 좀 횡보하고 있으면서, 지 세력들이 모으는지는, 뭐 네. 아직 그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프랑스팬 여기 있고, 네.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현대차는,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프랑스팬 캔들 밑에.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입질이 또 들어왔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음.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최저 바닥이냐? 그건 모르죠. 지나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 SDI 구름대 안에서 헤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여기 있죠. 네, 그래서 테슬라 폭락도 한목한것 같은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까? 자, 불경기, 침체 시기에는 비싼 차안 삽니다. 예. 네. 그러면, 배터리 수요가 줄겠죠? 그게 선반영된 거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예민한 시기가 이제 오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if,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폭삭합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예.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그죠? 예. 그래서, 연준의 행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분석 열심히 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여기. 자, 다시 한번 강조.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튀죠? 거래량, 거래량. 보이시죠? 아직 없죠? 네. 그래서 제일 쉬운 주식이다. 코스피 중에서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지금 구름대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음, 앞으로 이것도 어, 더 하락의 길로 가기는 아직은 애매한 포지션, 그렇죠? 지금 간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상황과 환율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환율은 자 보시면 여기서 자 이쪽 상황이거든요 고점 고점 지금 그 근처에 있죠 그래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양봉 크게 생기고 음봉 하나 두개 양봉하고 고점을 여기서 찍었죠 그래서 지금 네 올라갈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확인 진짜 잘 하시고, 앞으로 상황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시장을 잘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350개 종목을 좀더더 더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몇몇 종목들 갖고 지금 지수를 농락을 하는지, 예. 지금 그런 상황들을 저녁 라이브에서 지금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따 저녁 라이브 때 뵙고요. 이따 오전에 하나 더뭐 중요한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잘좀 참고하시고 잘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율 동향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각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